맞아야 되잖아요. 구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또 잘 따라오셨어요. 첫날인데 이 정도 따라오시면 많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이팅 하시고. 자, 들어왔습니다. 92페이지로 한번 가죠. 92페이지로 가시면 지금 제가 이제 별표를 쳐드린다 그랬죠, 그죠? 4번은 별표가 두 개짜리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인데 4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타로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와의 관계. 그럼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좀 박스를 쳐보세요. 얘가 이제 중요한데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입니다. 퀀티티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래서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기업의 총수입이 되지만 책에 보시면 가게의 총지출이 되고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출액이 되겠죠. 그죠? 근데 면적이 클수록 좋잖아요. 수입이.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미리 간다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건데 단위 탄력적은 이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아까 입셀론이 1이었고요. 직각상곡선을 얘기하거든요. 직각상곡선. 그래서 얘는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각상곡선을 이룬다면 가격과 양이라면 자 아까 직각상곡선은 자 임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여기가 똑같다면 여기가 면적이 똑같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그럽니까? 면적이 변화가 없습니까? 수입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갑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은 수량 변화가 가격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이 변화가 있어요? 총수입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그럼 자칙이 보시면은 뭐에 따라 틀려지냐면 탄력성과 비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적은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아까 대체재가 적었어요? 대체재가 많았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업이라면 자, 이 갑이라는 건설에서요. 주택을 짓고 싶거든요. 아파트가 됐던 A지역에. 그럼 제 친구 여자친구가 7명 있죠.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죠? 그죠? 그러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과는 불리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려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왜냐면 가격 올리면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그 전체 수입이 줄거든요. 그럼 가격을 그냥이다. 가격을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됩니다. 박리담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내 걸 많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가 정책을 써요. 그러지만 총수입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적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대신할 대체재가 없습니까? 그럼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겠어요? 가격을 올려야겠어요? 올려도 못 줄이거든요. 그럼 올린 것만큼 먹어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격 정책을 고가 정책으로 가는 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1번에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자 어떻게 돼요? 그럽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선택의 폭이 그러면 걔네들 유리한 거잖아요. 가격 올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가격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만약에 가격이 조금만 얻었습니다. 낮춰도 수요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가격을 낮추는 편이 총수입을 증대시키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격을 고가보다는 저가로 가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적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럼 가격을 인상해도 수요량을 못 감소시켜버려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인상하는 게 좋아요. 고가 정책을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세다 코스라도 이걸 계산 문제까지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만 가져가세요, 먼저. 자, 이제 가격이에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죠. 그래서 이제 갈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다시 B에 대한 A의 비율.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데 항상 여기 소득에 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대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 A, B라면 B에 대한 A죠. 자,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밑에는 소득 변화율이 들어가요. 변화율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때문에 변화율. 제가 이제 다 이제 하게 되면 좀 힘드니까 변화율. 그 다음에 위에가 수요량이 변화입니다. 수요량이 변화율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미리 가겠지만 정상재 열등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따져요. 자, 그럼 먼저 들어보세요. 넘기 전에.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입니까? 정상적인 재화였습니까? 재화였죠. 그럼 같은 방향이면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 돼요. 그죠? 그럼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되니까 이건 정상재입니다. 무슨 재다? 정상재. 근데 아까 열등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열등재는 소득이 높으니까 샀어요. 확 양을 줄였어요. 그럼 같은 방입니까? 반대 방입니까? 이거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는 열등재가 되겠죠. 무슨 재가 된다? 열등재. 그 다음에 중간재라는 건 뭐냐면 중간재는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 얘기해요. 자, 내가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소금이나 많이 먹자. 그렇진 않죠. 그럼 얘네들은 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중립재라고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왜 기어에서 N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자동에서 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에 대해서 변화 없는 애들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소득 탄력성 의의 갑니다. 세 번째 줄에 소득 변화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박스 쳐주시고요. 자, 2번에 1번 갑니다. 자, 아까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이게 같은 방향입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증가하죠? 그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에요. 0보다 크고요. 정상재고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가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값은 열등재죠. 그다음 넘겨볼게요. 어떤 재화가 있고 그 탄력성의 개념만 잡아주세요.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은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는 아까 중간재는 아까 간장이나 소금이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중간재입니까? 탄력성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으로 갑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좀 어려운데 이건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의 교차 크로스거든요. 교차 탄력성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는데 보게 되면은 Y재가 올라갔고 X재가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X재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퍼센트 Y재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X재 가격이라는 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X재 가격에 대한 Y재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대체재 보완재 기억나십니까? 요거 두 가지만. 자, 가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아까 빌라 가격이 변화분이 올라갔더니 빌라 가격이 올라갔더니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분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 관계는 대체재입니까? 대체재죠. 그런가요? 그럼 빌라 가격과 얘 방향이 같으면 자, 이거는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재가 된다? 대체재. 그 다음에 아까 왜 커피와 설탕 보완 관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의 가격이 변화율이 올라가니까 자, 설탕 가격이 오르잖아요.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럼 설탕을 줄었다면은 얘는 보완재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탕의 수요량을 줄였다. 자, 그러면 이건 그럽니까? 방향이 반대방입니까? 그럼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보완제가 되는 거죠. 보완제가 되고, 커피에 소금 타먹는 사람은 없죠. 커피와 소금은 전혀 관련이 없는 제어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금은 변화가 있어요?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럼 수요량이 불변이니 얜 탄력성이 0인 게 다시 독립제. 독립제라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책에 체크합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들어갑니다. 교차 탄력성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0보다 크죠. 그럼 무슨 제죠? 대체제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0보다 작으면 보완제가 되고요. 또 0이 값이다 가지면 독립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들었습니다. 공급은 이제 계산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공급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급의 탄력성 하면 이제 끝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하고 이제 그 균형에 대한 이동만 가는데, 수요 공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죠? 수요 공급이. 그래서 수요 공급이 예전에는 7문제가량 출제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죠? 왜냐면 수요 공급 자체가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천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 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다시 계속적으로 잡아볼게요. A를 B로 합니다. B에 대한 A의 비유죠. A. 자,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 항상 얘가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죠. 대안 공급량이 변한다. 따라해보세요. 양이 올라간다. 항상 양이 올라가. 탄력성이 양이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생략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가격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율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급량의 변화죠. 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했듯이, 자, 20%가 증가했는데 20%가 증가했다는 건 1이 기준입니다. 얼마가 기준이다? 1. 자, 근데 20%가 상승했는데 10%가 밖에 안 증가했다는 건 0.5는 그냥이요 1보다 작아요. 그냥이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만큼 증가했대요. 그냥입니까? 요건 2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게 완전히 서 있는 거와 완전히 누워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완전히 서 있으면 탄력성이 0이니까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죠. 이게 누워 있으면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가격에 대한 변화 많죠. 자, 그럼 이걸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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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자, 이건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거는, 1이 기준 된다는 건 원점을 지납니다. 가격과 양이면 딱 서 있는 게 90도 각도면 딱 중간이 45도 각도거든요. 그죠? 그럼 예변화와 예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비탄력적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얘는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얘는 좀 완만해요. 가격과 양이. 자,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줘요. 가격 올리게 되면 양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본다면은, 요게 똑같다면 요건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양의 변화가 크니까 더 탄력적이 되겠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94페이지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상품의 가격 상승하게 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얼마나 바뀌는 건가를 나타내고요. 자, 박스 갑니다. 탄력성이 0이면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수직이죠. 자, 아까 제가 비탄력적은 0.5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기울기가 급합니다. 자, 1은 그냥이요 아까 단위 탄력적이었어요. 단위 탄력적. 원점을 지나고. 자, 2가 탄력성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면 탄력적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작다 그러거든요. 완만하면 기울기가 작다는 건데, 이건 이따가 해드리겠고. 무한대면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평입니까? 수평이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이제 밑에 가시면은, 3번에다가 이제 양감을 3번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3번에 별표 치시는데 95페이지. 자,
여기에 공급의 가격 타락성의 결정 요인이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게 결정 요인이냐?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측정 기준이 되는 잔위 시간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들어볼게요. 자, 단기 장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안 해드린 건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단기와 장기예요. 자, 만약에 이 칩 한 줄을, 마이크를 만들려면요, 그냥입니까?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고, 이거 마이크 만드는 기계 사와야 되고, 또 사람들 뽑아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진 시간이에요. 야, 너한달 안에 만들어. 너 1년 동안에 만들어. 그럼 어디가 충분히 잘또 공급할 수 있겠어요? 1년이 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측정 기준되는 시간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공급 증가율이 있었을 때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8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안 해드렸는데. 83페이지로 가시면. 자,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거기 보시면은 8번에 단기 장기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단기는 그냥이에요. 비탄력적이었어요. 경선호가 급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을 못 늘린다는 얘기죠. 잘.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그럼 경선호가 가파라요? 완만해요? 그럼 공급하기 쉽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아까 페이지 다시 오셔서, 95페이지로 가시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었고요.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2번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되는 기간. 자, 이게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 데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럼 얘가 오히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비탄력적이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시간이면 만들죠. 그럼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옷이 그냥이요? 더 짧아요. 그럼 탄력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렇습니까? 이건 시간을 부여한 겁니까? 제품 만드는 기간입니까? 만드는 기간이죠. 그거는 아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장기 나오면 장기가 탄력적이고요. 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나오면 짧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생각해보세요. 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요, 양을 더 많이 늘려요. 그럼 더 공급하기가 쉽죠? 할게요. 그럼 볼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뭐냐면 시멘트 자재값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가 결정된다면 이 연을 보실 때이 생산비가 많이 증가하면 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할수록 비탄력적이죠? 재화의 저장 가능성이나 저장 비용도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장 가능성이 작고 저장 비용이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겠죠?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계산 문제는 좀 그렇고요.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셔서, 자, 지금 제가 한게 10번 문제 정도만 푸시면 됩니다. 10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하기 쉽죠. 그럼 비탄력적이에요?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87페이지로 갑니다. 87. 자, 이제 86으로 가시면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마무리할 부분이 왔는데, 86으로 가시면은,
자, 86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제가 양가로 2번만 갈게요. 양가로 2번에다 오른쪽에 펼쳐 보세요. 자, 수요 증가는 이제 수요 감소의 반대인데, 지금 양가로 2번 찾았죠? 요거 위주로 좀 가지고 가세요. 펼쳐 보세요. 자, 그래서 1, 2번을 묶어 보세요. 1, 2번. 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드리겠는데. 자, 오른쪽에 그 페이지 80층 가시면, 지금 제가 양가로 2번 주의깊으라 했죠? 수요가 증가하면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공급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이 완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 완전히 서 있으면은, 자, 2번, 요거 2번으로 가고요. 자, 요거 1번으로 갈게요. 자, 완전히 서 있으면 2번, 그다음이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비타르적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상태에서 공급이 완전 비예요. 이 상태에서 그다음이니까 지금 수요만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같은 경우는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과 양이 어떤 게 불변이냐를 물어봐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건 옆을 찍었습니까? 밑에 양을 찍었습니까? 그럼 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뭐의 변화가 없다? 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불변인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은 바뀝니까? 바뀌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런가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럼 그냥이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은 공급이 완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이 변하지가 않습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1번은 공급이 가격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완전 탄력적입니까? 완전 탄력성은 서 있어요. 완전 탄력적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은 옆에를 찍어요. 뭘 찍는다? 옆에.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양이 변화가 없을까요? 가격이 안 변할까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요가 증가를 해도, 자,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과 양 중에서 한쪽이 불변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그냥입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습니까? 양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둘 중에서 그냥이요. 이제 가격이 불변이에요. 한쪽이 불변인 거죠. 가격이 불변이고 양만 증가하는 거죠. 한쪽이 불변인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상대편이 완전 서 있으면 밑을 찍으니까 그냥입니까? 양이 불변입니까? 완전 누워 있으면요. 가격이 불변이라는 걸 캐치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이 예를 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공급이 그냥이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밑을 찍었죠.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양이 변하지 않아요. 양이 변하지 않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왜? 완전히 비타르적이니까 서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잘 볼게요. 잘 보세요. 완전 비면 그냥이요. 밑을 찍어요. 그냥이요. 양이 변화가 없어요. 완타는요. 가격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9번에 보시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타르적입니까? 그럼 뭐가 변화가 없죠? 양이 변화가 없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이었을 때 누가 불변이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87페이지 가시면 아까 양가로 2번에 3, 4번을 묶으시라 그랬죠. 그죠? 3, 4번 찾으셨습니까? 요건 이제 묶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나중에 이제 그 거미집에서 기울기라는 게 나와요. 기울기는 이제 탄력성하고 반대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서 있으면은 그냥이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비타르적. 자, 누워있으면 그냥입니까? 완전 탈입니까? 탈이죠. 탈. 그래서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재밌게 할게요.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비탈적입니까? 누우면요? 탈이죠, 그죠? 어. 자, 손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뭐죠? 비, 누우면 탈 이렇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뭐의 변화를 얘기한다? 양, 양. 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프라이스고 이게 양이거든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거는 양의 변화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건 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양.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얘는 양의 변화가 요것밖에 안 변하는데 얘가 더 변하니까 얘가 더 완만하고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학교 때 기울기 있었어요. 기울기는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누울수록 기울기가 작고 설수록 기울기가 커요. 자, 밑변분의 높이라는 것은 자,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더 큽니까? 그런데 탄력성은 작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가격폭이 크다는 거죠. 근데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은 양의 폭은 작습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누워있으면 그냥이요. 기울기가 작아요. 근데 양의 변화는 크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따로 키울기. 승용은 그냥이요. 키가 커요. 그럼 기울기가 크죠? 근데 탄력성은 크다. 탄력성은 작다. 작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갖고 이제 응용을 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이걸 얘기하는데,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도 상승합니다. 근데 가격은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서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가격은 어떻게 상승할 것이고 양은 어떻게 더 증가할 것이냐. 자, 그걸 모르고요. 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또 양은 어떻게 갈 것이냐 보는데 자 가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양은 증가하는데요. 자 완전 비탄력적에서는 가격폭만 커서 이 폭이 커서 가격이 더 상승해 버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탄력적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면서 조절을 해요. 그럼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해서 간다는 건데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더 큰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자 어때요? 공급이 서 있죠. 그럼 공급이 그냥이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요. 탄력적이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할게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그러면 양이 더 증가하죠. 양은. 대답해봐요.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요. 서 있는 건 기울기가 작아요. 그럼 그냥이요. 가격폭은 작아요. 가격은 더 상승하죠. 그런가요? 자, 할게요.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는 큽니까? 가격 변화는요. 작다는 거죠. 근데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냥입니까? 이 가격 변화가 더 큽니까? 그죠? 양의 변화는 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하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자, 할게요.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얘가 누워 있습니까? 그죠?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양이 더 퍼집니까? 키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냥이요. 키가 커져요. 그럼 그냥이요. 가격이 커져요. 커지고 양은 줄겠죠. 맞나요? 다시 할게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누워있습니까? 누우면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더 커집니까? 양의 변화가 커지죠. 대답해주세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폭은 작아집니까? 덜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냥이요. 키가 커요. 키가 크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큰 겁니까? 가격이 더 변하고 양은 좀 덜 변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아이를 탄수화물을 먹이거나 비타민을 먹여요. 탄수화물 먹이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양이 더 많아요.
가격은요? 좀 덜 먹겠죠. 또 이제 비타민. 너무 많이 한 거거든요. 비타민 먹으면 기됩니까? 키가 커집니까? 가파르죠. 그럼 뭐가 크죠? 가격 폭이 크고 양의 폭은 작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자, 87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자, 공급의 가격에 따라서 타면서 비탄력. 자, 칠판 보세요. 비탄력은 그냥이요. 비타민을 먹여요. 키가 크죠? 얘기해 보세요. 양이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고 양은 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누워있어요?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수화물 먹입니까? 그냥 옆으로만 커져요. 양만 퍼지는 거죠. 키는요? 작아지니까 가격은 덜 하는 거죠. 연구 많이 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탄력적일 때 상대편이 그냥입니까? 가격은 덜 오릅니까? 양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양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그죠? 근데 양은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번을 풀어보세요. 14번 가격만 물어봤습니다. 14번. 14번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누워있습니까? 그냥이요. 양이 퍼져요. 가격은 덜 퍼지죠. 더 크게 아니라 덜 크게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탄력적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따라서 비탄력. 자, 비탄력적으로 고치면 맞아요. 자, 비탄력적은 그냥이요. 가팔라요. 그냥이요. 비타민 먹여요. 대답해요. 키가 크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폭이 큽니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 쪽에 있을 때 더 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탄력과 비탄력을 바꿔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비탄력. 그럼 비탄력 쪽에서 그냥입니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까? 왜? 폭이 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야매도 있긴 한데, 요 정도 야매가 이제 제가 최상의 야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탄력적인 것은 그냥입니까? 탄력은 양의 변화입니까? 양이 변하지 가격 변화가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이 가격폭입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가격폭이 크다는 거고, 탄력적이라는 거는 양의 폭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은 빨리 좀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좀 덜 상승합니까? 왜? 키가 작아지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요. 양은 더 증가해요. 왜? 옆으로 퍼지니까. 근데 비탄력 쪽일수록 그냥입니까? 키가 커집니까? 뭐가 크죠?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죠. 양은 좀 덜 상승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탄력성 마무리인데, 여기까지만 제가 한 3개월 과정으로 수용금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제가 이제 3개월이 끝나면 좀 특강식으로 계산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서 순서대로만 가시면 그건 수용금은 마스터돼요. 그죠? 마스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변동입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페이지 98페이지로 가시면 경기변동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탄성시 올리니까. 좀 하십시오. 쉬었다가 이제 10분까지 가겠습니다.